2022년 2월 13일 오후 10시 46분, 49분.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오랜만에 좀쉰것 같다. 잠도 잠깐 자고, 일어나서는 맛있는 거해 먹고, 오늘은 주말에는 안 시켜 먹는 게참 대단한 것 같다. 하여튼 뭐 빨래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구조도 바꾸고 놀기도 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뭐 딱히 나가지는 않았다 오늘 솔직히 말해서. 뭐 주변 사람들은 그 확진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몸 괜찮냐 뭐 이렇게 안부를 서로서로 묻고는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은 뭐 그래서 그 지난주 어제 보냈던 그 보고서 관련해서 그 뭐냐 혹시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고.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은 또 실내에서 뭐그폼 같은 게 있거든. 롤링 폼이라 그러나? 롤 폼이라 그러나? 그거 가지고 또 운동? 스트레칭을 좀 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체중계를 샀었는데 내가 10kg나 쪘더라고. 그래가지고 89대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원래는 80대 초반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아, 이거 진짜, 많이 놀란 상태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그래서 몸 관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막말로 헬스장 저녁 때는 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끊어볼까,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쉬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논문도 찾아보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좀, 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또 TCID라는 실험을 좀 바이러스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다. 그렇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양파 두개뭐 이렇게 해치우면서 또 제거를 했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 일요일마다는 딱히 그렇게 큰할 말이 없는 것 같기는 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어 말하기 연습 일기를 일찍 한 만큼 잠깐 나가서 고양이 앞쪽에 있는 애들만 좀 챙기면 돼서 걔네들 물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봅시다. 저녁도 벌써 먹었고. 그래서 그러면 될것 같다. 오늘 여기서 끝.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내용은 그 CNN에서 특집 기사 뭐 이런 식으로 낸 편이었는데, 1950년, 60년, 70년 그 사이에 덴마크 쪽에서, 덴마크 정부에서 그린란드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덴마크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그린란드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로 따져 이누이트 족이라지. 그 사람들 간에 이제 사회적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덴마크 정부에서 덴마크 어린애들을 이제 부모님과 분리를 강제로 시켜서 덴마크에 정착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덴마크인화를 시킨 다음에 돌려보내는 그런 비밀 계획 실험? 사회 실험?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2명이 그 실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갔었고, 현재 6명 정도 생존해 있는 상태고, 뭐 우리나라의 그런 사람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부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은 사과를 바라고 있으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세상을 뜨시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더라도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덴마크어와 이누이트어를 덴마크어만 알게 되고 이누이트어를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상태에서 그다지 웰컴 환영도 못 받게 되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와중에서도 그들을 받아준 사람들과 지금까지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팠었다. 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덴마크 정부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고 덴마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과할 점 없는 상태고 피해자들은 이제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바라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기사였다. 좀 굉장히 긴 기사였어서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2022년 2월 13일 오후 10시 56분. 오늘 여기서 끝.